네, 매매 기술 저자이시자 또 네. 저희 3프로와 함께 또 강의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다행히 올랐네 그래도. 네. 네? 어제는 뭐 분위기 썰렁했는데. 네. 하루 만에 반등을 좀 했는데요. 네. 뭐 월가의 뉴스들 보면은 그냥 뭐 반등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반등했다 이런 건 없고 그냥 급락해서 반등했다 대부분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하락의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경기 지표 픽아웃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 차이에 뭐 확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바이러스 확산자수 늘어난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결론적인 말씀인데 시장 계속 왔다 갔다 이 상태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 이번 주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주 전부터 시장은 올라가면 착실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2차전지 요즘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국내 기관들이 대거 착실한 매물을 하면서 막 급락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움직였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1.57% 올랐는데 전일에 1%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은 개파락 부분을 전부 다 메우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주봉으로는 양봉이고요. 그리고 월봉으로는 십자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62% 상승을 했는데 전일에 2.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는 십자형, 월봉으로도 십자형이라서 상대적으로 다우는 나스닥보다는 약간 약한 그런 반등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1.52% 상승했는데 전일에 1.5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딱 갭 부분을 메우는 그런 어제 반등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3대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이 제일 강하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강하고 그다음에 다우 산업 지수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주에서는 좀 주춤하고 있다. 네. 그 전에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좀 반등을 주었는데 그러면 뭐 하락을 하니까 경기 민감주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또 반등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냐. 우리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죠. 이렇게 등락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의 월봉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8개월 상승했다. 그렇게 제가 월요일 저녁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요. S&P 500이 지금 월봉으로 6개월째 상승입니다. 이렇게 6개월째 상승하는 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상승의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되고 시황의 재료들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기저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단기간에 빨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의 기저에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일부 기관들은 계속 착실한 매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올라오면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는 거고 떨어지면은 또 저가 매수를 해서 또 역시 이익을 취하겠다는 이런 수급적 요인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주요 인덱스에서 몇 가지 보면요. 아주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달러스가 92.9, 93포인트 레벨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올랐어요? 이게 예, 우리 시장에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151원에서 1148원까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2% 아래 떨어졌다가 어제 1.2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약 3% 올라온 건데 사실 1.2%는 불과 우리 한두 살 전만 해도 우리 뭐 1.5, 1.6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건데 1.2%니까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뭔가 관망 문의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TI도 어제 66.8달러로 약 0.7% 낙폭에 비해서는 반등의 폭이 그렇죠. 좀 작았습니다.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예.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회복에서 확장으로 간다라는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좀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것은 팬데믹 이거 빼고요. 그냥 시장의 내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돈.
하나는 돈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올랐던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Q가 끝나고 2Q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것은 아 유동성 공급을 강력하게 했던 것을 중단하거나 이제 회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되다 보면 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고 또 한 가지는 2분기 픽아웃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 아니고 이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걱정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유동성 회수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서서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축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덜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정말로 확장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네. 부분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등락을 이제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유동성 회수 생각보다 금리 인상 생각보다 좀 멀리 남았다.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경기 회복은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네.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 이렇게 등락을 거듭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를 대략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이번 주에는 특히나 다음 주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이제 지금 발표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2.6% 어제 애플이 2.6% 올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가만히 여러분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FOMC 회의를 앞둔 전주에는 시장이 좀 칭얼거립니다.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칭얼거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나쁜 얘기가 나올까봐, 네, 좀 이제 긴축이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네. 미리 막 그냥 좀 빠지기도 하고, 야 이거 나쁜 얘기 나오면 우리 시장 빠진다, 뭐 이런 경우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좀 이제 관망 분위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방향 없이 관망 분위기 계속 있고 종목별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모건스탠리에서 CNBC를 통해서 네. 미국 시장이 10에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좀 웃었던 건 뭐냐면요. 뭐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지만 이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경기 둔화가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뭐 저기 뭐야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경기 방어주를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뉴스들이 여러 곳에서 앞으로 올라간다는 뉴스 나오고 내려간다는 뉴스 나오고 요즘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립적으로 보면서 시황과는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7월 4주차에 실적 퀀트 동향이 나왔는데 이거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에서 실적 퀀트 동향이 나왔는데요.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를 봤는데 전월 대비 선진국은 0.6% 이머징 마켓은 0.1%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컨센이 상향된 업종은 어디냐면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고요. 컨센이 하향된 업종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얘네들하고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우리가 발표되는 내용하고 상당 부분 선반영하거나 아니면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후에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MSCI에서 네. 실적에 대한 예측치들을 이제 지난 2월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선진국이 신흥국들보다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그리고 더 좋아지는 했고요. 분야는 네. 에너지 쪽 네. 그리고 조금 덜 좋아지는 분야는 네. 뭐 유틸리티 이쪽이다. 예, 예,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좀 본 내용 중에 네네. 하나가요. 컨센을 상향한 국가가 있고 하향한 국가가 있는데 네. 하향 국가는 뭐 홍콩, 중국을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했고요. 컨센을 상향한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인데 이 상향 폭이 그러니까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한 폭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이들 국가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떻든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당분간 좀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국내 업종에서 컨센이 상향되는 곳은 에너지, 유통, 호텔, 레저. 네. 여기 당연히 기저가 너무 낮았으니까
좀 이제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향 쪽은 유틸리티 조선화학 쪽은 좀 하향 쪽으로 보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1.46% 올랐고 지금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IBM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어디냐면 클라우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네. 발표를 했습니다. IBM도 클라우드를 크게 하는군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섹터에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통해서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IBM의 클라우드 부분은 굉장히 성장했다는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이게 실제로 있는지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애플 신용카드가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애플 신용카드요? 예, 예. 애플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마존 프라임 신용카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보니까. 신용카드? 네. 아마존 프라임 신용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비자하고 합작해서 하는 건데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있죠. 아멕스하고 네. 그리고 이제 관리는 아마존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용카드를 쓰면 아마존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건데 이번에 발표된 게 뭐냐면 애플 신용카드를 한다는 건데 가맹점은 마스터에서 하고 그리고 결제 프로세스는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고객 관리는 애플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결제는 애플 아이폰 월렛과 연동하고 그리고 캐시백 혜택을 좀 높게 준다 이런 자료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좀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네?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신용카드를 이 기존의 결제 회사하고 합작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 기존에 있었던 은행권에 있는 이 카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얘들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핏 제가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애플을 가지고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애플 신용카드 이런 게 있다는데 혹시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난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에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좀 드리려고 요 말씀 좀 드리는 건데 뭐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전문가 방송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성장주니 경기민감주니 가치주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의 대표 종목인 그 3대 종목이 어저께 급등을 했어요. 뭐예요? 알체라, 덱스터, 네. 자이언트 스텝 이게 어제 뭐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메타버스. 네, 어제 네.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메타버스 얘기를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별로 이게 메타버스 종류 중에 어떤 게 진짜 핵심이야? 뭘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확실히 윤곽이 드러나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자, 요것하고 지금 애플 신용카드하고 그리고 IBM 클라우드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좀 나옵니다. 자료 하나를 보면서 잠깐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컨텐츠와 플랫폼 동맹 강화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주도권 경쟁 심화는 콘텐츠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SM이 지금 최대 지주 지분을 카카오나 네이버에 매각한다는 내용과 함께 콘텐츠가 플랫폼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10년의 신고가 최근에만 2배 올랐어요. 네. 근데 미국도 디즈니나 HBO가 OTT 업계에 지금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 아마존은 MGM을 인수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기업들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이버가 지분 인수를 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지금 YG엔터, 자이언트스텝, CJ&M 이런 경쟁 회사인데 같이 한 거예요. CJ&M.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회사 주식들을 샀다고요. 예, 예, 예. CJ&M은 네. 교환한 거죠. 예, 예, 예. 교환한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위버스 이런데 카카오는 로엔엔티, DNC 미디어 이런 데를 좀 했고요. 지금 SM은 지금 이제 미정이고요. 이제 어디서 할지는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컨텐츠 업체들이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실적이 우리나라 좀 그런 거만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료 인식이 많아서 사실은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컨텐츠가 네.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각광을 받는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컨텐츠 회사들은 플랫폼이라는 어떤 기반, 마케팅 기반이 네.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종연횡이 계속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의 컨텐츠 업체들 쭉 리스트도 있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쭉 지금 오늘 아침 말씀드린 거를 직접 투자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걸 쭉 연결해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플랫폼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플랫폼에 클라우드가 들어갑니다. 클라우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콘텐츠가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게 메타버스니 이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플랫폼, 클라우드, 콘텐츠, 메타버스 요 조합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요 조합들이 얹어져서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빵주들인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 이런 걸 기반으로 움직였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어제 넷플릭스가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시간에서는 약간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데 보니까 넷플릭스 지금 이 와중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85%가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실적 예상 컨센서스보다 쇼크로 발표했어요. 안 좋아요. 네, 안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실적 EPS 매출은 좀 늘었는데 EPS가 좀 줄어드는 발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유료 구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 감소예요? 예. 네,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 수가. 아, 증가가 약간 증가도 아니고. 예, 예, 예. 감소한다고. 순감? 예. 순감? 예, 예. 그렇게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이 둔화되느냐, 아니면 순감하느냐 이제 중요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읽어드린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지금 플랫폼 회사와 컨텐츠 회사는 스트리밍 회사나 뭐 OTT 회사들은 무한 경쟁에 들어갔고 그 경쟁 속에서 서로 합정 연행을 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 만한 기업들과 주식의 투자에 기회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네. 바이오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정책적 이유에서 원격 의료가 지금 뭐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지금 안 되고는 있지만은, 네.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쉽게 설명드려 들어볼게요. 의사들이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빅데이터로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그리고,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그 빅데이터 속에서 가장 적합한 치료 또는 어떤 처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시가총액도 높고 그리고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세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즉 어떤 표현을 드리려고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클라우드, 콘텐츠, 메타버스 사실 바이오 쪽에서도 의료 콘텐츠잖아요, 이것도요. 이것도 하나의 의료 콘텐츠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증권업계에 있지만, 증권회사들도 과거의 그런 부분이 아닌, 메타버스 시대에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게 콘텐츠지 않습니까? 네. 그 콘텐츠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아니면 메타버스 이 상황 속에서 고객이 들어와서 그것을 최적의 것을 찾아가는 것, 이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이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산업에서 바이오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전 산업에서 이 기본적으로 플랫폼과 클라우드 콘텐츠 메타버스라는 것을 끌고서 같이 들어가는 산업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그게 다 연결돼 있고 네. 그 연결을 콘텐츠, 잘하는 회사들 플랫폼, 네. 클라우드 네. 또 하나 뭐였죠? 콘텐츠 네. 플랫폼 클라우드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메타버스 네. 만드는 거죠. 3%는 이거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매매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쿠아카본 캡처라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24년까지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의 그 재고가 가능한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좀 봤거든요. 실적을 좀 봤더니 이거 계속 단연간 설비 투자를 해서 적자예요, 회사가요. 회사가 적자이고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이고 흑자 전환 예상이 2024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가를 보시면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우리가 성장주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랬지만은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이거 지금 ESG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쪽 부분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다 하더라도 네. 그 성장의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군요. 여기가 아쿠카본 캡처라는 네. 회사가 포집. 네네. 네, 그게 포집. 아니 그 사실 그것만 기술이 있으면 뭐 돈은 벌겠더만. 그죠? 유럽이나 뭐 미국 어마어마한 수요들이 있을 테니까. 아 이게 이제 노르웨이 회사인 모양입니다. 네, 아쿠카본 캡처. 이런 성장의 이유들이 있는 회사들을 잘 눈여겨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으로 부담이 이런 것 같아요. ETF 거래는 물론 많이 하고 그리고 기관들은 인덱스로 사거나 팔거나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돈이 지금 투기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수를 베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형주에 뭘 베팅하느냐 이런 게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자꾸 눈을 돌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인과는 네.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에, 또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교보대이군요. 네, 그러네요. 자, 함께해 주신 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